저는 예나오디오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귀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하신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또 강사로 좀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기 영화 제작자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화과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이제까지 뵌 분들 중에서 뭐라고 할까, 그 인문학적, 그다음에 문화적 소양이 제일 높으신 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 들으면서도 항상 감탄하고, 그래서 이렇게 귀하신 분 모셔서 영화나 영화 음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늘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모시게 됐고요. 좀 이따 소개를 드리고 이제 모시겠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어차피 또 이것도 이제 시연회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시스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요. 오늘 이제 야마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해가지고 시연을 진행하는데, 야마의 NS5000이라는 스피커고요.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야마의 가장 그 하이엔드급에서 구하는 스피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피커를 구성하는 거는 원래 이제 하이파이용은 아니고요. AV 리시버 중에서 야마에서 가장 높은 기종 A8A라고 하는 그 리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기 때문에 영화 장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랑 같이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프로젝터로 영상도 띄우고, 단순히 이렇게 두 채널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애트모스까지 저희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애트모스 음악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도 한 멀티 채널로 가능하면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가량 좋은 시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기 김익상 교수님 저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영화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만화책도 많이 보고, 소설책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화 하는 쪽으로 직업이 이어져가지고, 20년 전 넘게, 그전에는 제가 그 방송생활도 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캐치원이라고 왜 프리미엄 채널에서 영화 틀어준 그 설립 당시에 근무를 했었고, 거기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영화를 쭉 만들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같이 영상하고 있는데, 오늘 예나 대표님이 또 귀한 시간 마련해주셔서 제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간단한 개념 먼저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훌륭한 영화 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엔니오 모리코네, 이탈리아의, 그리고 존 윌리엄스, 그두 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다른 영화 음악가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표 이전에 제가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는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Q&A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라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 드릴게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 OST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OST. 옛날에 뭐 영화 음악실 같은 프로그램들 라디오에서 많이 있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ST라고 하는데, 그럼 사운드 트랙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그 필름 시대부터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디지털 영화 익숙하신 분도 계시던데, 제가 사진은 제가 급하게 준 말은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필름은 아시다시피 이 화면이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 있고요. 옆에 이 필름이 이렇게 쭉 롤로 말려져 있어서 주르륵 잡아당기면 길잖아요. 그걸 이제 한 롤씩 말아서 틀고 그랬는데, 그 프레임마다 우리가 LP에서 소리골이 새겨져 있듯이 필름에 사운드가, 소리가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사운드 트랙, 마치 경주하는 트랙처럼 소리를 쭉 따라가는 트랙이라서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사운드 트랙이 없습니다. 파일로 틀기 때문에. 근데 필름 시절에는 리드 트랙이 있고 사운드 트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서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고 하면은,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에 담겨있는 모든 소리를 그대로 떠가지고 이제 음반으로 내놔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 이런 식으로 내놨고요. 어쨌든 필름의 사운드 트랙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사운드 트랙이라는 말을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사운드 트랙 안에는 이제 소리가, 영화에서 우리가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아직 극장에서 하고 있는 올빼미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극장들 안 가시는데, 제가 올빼미를 보고 기분이 좋았던 거는, 영화에서 사운드가 왜 중요한지를 간만에 알게 해주는 영화였거든요. 한국 영화 중에서. 헐리우드 영화는 워낙 사운드가 화려하지만, 혹시 올빼미 안 보셨죠? 시간 나 보십시오.
그 유진열 배우가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올빼미를 보면은 그 시각적 정보로 소개되지 않는 청각 정보가 사운드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빼미를 보고 야 이거 사운드 디자인 뭐지 굉장히 잘했다 해서 또 뭐 기분이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가 있고요. 사운드 트랙에는 그 다음에 사운드 에펙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음악을 하겠죠. 대사는 다 아시겠지만 대사도 동시 녹음이 있고 후시 녹음이 있고 또 이제 편집해서 하는 나레이션이 있고 효과는 앰비언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내는 사운드.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에펙트라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없는 소리인데 좀 이렇게 심리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가령 뭐 칼을 뽑을 때 이렇게 쉰 하고 소리가 나는데 실제 칼 뽑으면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이런 사운드 에펙트고 폴리는 이제 현실 속에 있는 음악들 유리창 깨지는 소리나 뭐 발가락 소리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준 건 폴리라고 하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역시 영화의 정서는 거의 8알이 음악이죠. 음악. 음악도 이제 작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선곡을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선곡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예산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에는 남의 곡 같은 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는데 정우성 나왔던 비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원작 만화에도 예스터데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무단으로 갖다 썼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세게 물었던 그런 좀 높은 얘기가 있고요. 최초로 저작권을 제대로 해결해서 OST를 만들었던 영화가 한국 영화가 접속이라고 해서 그거는 다 저작권 해결해가지고 특히 사라본의 그 노래는 뭐 거의 잊혀진 노래나 다름이 없었는데 영화가 이제 뜨는 바람에 저작권을 굉장히 영화가 뜨고 OST도 많이 팔려가지고 당시 96년 당시 OST 매출이 한 8억 가까이 갔었어요. 음반 판매량 영화도 물론 돈을 벌었지만 그래서 그때 선곡을 담당했던 분이 조용욱 씨라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를 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한국에서 음악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뮤직 슈퍼바이저입니다. 조용욱 씨는 작곡을 안 해요. 대신 선곡과 영화들은 음악을 전체 책임지는 거죠. 오늘 보실 두 분은 작곡가입니다. 컴포저. 예. 음악을 직접 작곡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국에도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뮤직 슈퍼바이저만 있는 게 아니라 뮤직 컴포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1세대로는 이제 은행나무 침대나 저우같이 뭐 테머럭이나 로스텔머리즈나 흑필용사나 누굴 작업을 했던 이동진 음악감독 그분이 작곡까지 같이 했던 이제 뮤직 컴포저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모그라든가 뭐 기생충 음악 했던 갑자기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기생충 음악 하셨고 오징어 게임 음악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뭐 정재일 예 네. 그분도 제가 볼 땐 거의 천재예요 그분들이 이제 작곡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아까 했던 조용욱 씨는 뮤지컬 슈퍼바이저, 뮤직 슈퍼바이저 선곡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건 작곡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한국에도 유명한 작곡가가 있지만 이제 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한국의 음악 작곡가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돼요.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했던 정재일 씨나 뭐 이동주 음악 감독이나 다 작곡을 잘하지만 영화 스코어는 오케스트레이션에 들어갈 때도 풍부해 보이고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애니어 모리코나 존 윌리엄스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진 음악 감독은 이제 실용 음악과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그 같은 분은 이제 밴드 생활을 하셨고 정재일 음악 감독도 작곡과를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을 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가장 큰 공통점이 클래식 작곡을 했고 그다음에 스코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총고를 그 작곡하는 자기 음악을 스코어 총고로 옮겨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지휘도 자기가 직접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래식 작곡가들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즘에 이제 현대 영화 음악은 한국도 그렇고 이제 사실 미국도 그렇고 컴퓨터나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 음악이 주는 웅장함이라든가 뭐 아쉽지만 많이 사라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돌아가셨죠. 애니어 모리코네 선생님은 네. 코로나 초기에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코로나로 돌아가시지 않고
노인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아직 뭐 살아계시는데 한국 나이로도 90이 넘으셨네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 5편의 음악을 담당하시고 은퇴선언을 하셨어요.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마지막 과장을 할 수 있고 배경도 아주 이채롭습니다. 한 분은 로마, 한 분은 뉴욕,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두 분이 졸업했던 학교가 뭐 그날의 최고의 음악 학교죠. 줄리아드 산타 세칠리아. 공통점은 근데 둘 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저 사람들하고만 한 건 아니지만 엔니오 모리코네는 역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황해의 무법자, 사계의 무법자 같은 주 파트너가 있었고 존 윌리엄스도 다른 감독하고 많이 일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걸 영원의 파트너와 같이 영화 음악가하고 감독은 그런 궁합 같은 게 있어요. 감독들이 보면은 배우하고의 궁합도 있어야 되지만 촬영 감독과의 궁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영화 감독들이 했던 사람하고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 감독도 자기 세계를 잘 알고 찍어줄 촬영 감독.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 송강호 씨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그려내는 어떤 다소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인물 군상을 그리는데 송강호라는 배우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은 아까 얘기했던 정재현 음악 감독이랑 많이 하거든요. 자기 아이디어나 감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촬영 감독, 음악 감독을 선택하는데 스필버그나 레오네한테는 이제 머리코나 윌리엄스가 가장 적합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제가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머리코네는 멜로디하고 화성이 기가 막히죠.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과감한 악기사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기 약간 오픈 얘기가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황해무법자 시리즈의 채찍 소리라든가 휘파람 소리를 때는 음악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게 어떤 특징이 된 측면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충분히 당연히 오케스트레이션을 많이 씁니다. 엔니어 모리코네도. 존 윌리엄스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아주 풍부하게 써가지고 음악이 스케일감이 있고 웅장하게 들리는 특성이 있고요. 라이트 모티프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주제음악이죠. 어떤 캐릭터에 대한 주제음악으로 스토리라인하고 정서를 표현하는데 아주 능하고요. 사람 목소리는 둘 다 잘 쓰는데 엔니어 모리코네는 코랄도 쓰지만 미션 같은 음악에서 영화에서는 성가풍의 코랄 쓰지만 이제 그 여성 소프라노 음악으로 정서 서정성을 강조하는 걸 많이 하고요. 존 윌리엄스는 엔니어 모리코네에 비하면은 인간 목소리를 많이 안 씁니다. 오케스트라 총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간혹 쓰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듀얼 오브 페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스 몰이라는 악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다이하고 결투할 때 운명의 결투라고 그래가지고 코러일이 한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존 윌리엄스는 엔지오 모리코네만큼 코러일이라든가 사람 목소리는 약간 덜 쓴다. 그리고 대표작은 뭐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 오늘 오신 분들의 죄송하지만 이 연령대를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좀 옛날 영화를 주로 뽑았는데 그래도 뭐 저기 해리포터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인디아나 존스나 이런 음악도 다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줄 소감이야말로 한 줄 소감으로 결론은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엔니어 모리코네는 저도 오다가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엔니어 모리코네 음악을 틀면서 왔는데요.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밖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엔니어 모리코네는 그냥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왜냐면 그 영화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영화를 봤었던 당시에 젊었던 저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존 윌리엄스 음악은 들은 말이죠. 흥분이 돼요. 이상하게. 흥분이 되고 정말 영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바그너의 악극과 니벨롱의 반지 같은 모차르트 오페라 또 200년 전, 300년 전에는 100년 전에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오리지널 스코어나 마찬가지였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한 시대를 보냈지만 100년 뒤에는 엔니어 모리코네나 존 윌리엄스 같은 분들이 그런 브람스, 바그너 뭐 이런 분들 옆에 서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100년 뒤에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뭐 저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모리코네부터 들어볼까요? 윌리엄스부터 들어볼까요?
기억나시는 제가 뭐 선곡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제가 준비한 소리를 틀어도 되고 일단 애니어 머리꺼네부터 한번 틀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 좀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요 1964년 영화인데 네, 황해의 무법자 오프닝 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안 웨스턴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는 바람에 보통은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극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재밌는 거는 이탈리아가 미국 서부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왜 이탈리아가 이런 스파게티 웨스턴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배경을 보면 일단 이 영화는 64년이고 여기 나온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막대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로하이드라는 TV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이름 좀 알렸을 때 이탈리아가 이제 미국은 이미 이때 서부극이 퇴적이었어요. 약간 한물 가는. 그래서 존 포드가 최후의 서부극의 걸작이라고 불려지는 수색자를 만들었던 게 56년이고 60년대 초중반 들어오면서부터는 미국에서 서부극의 인기가 많이 시들고 제작도 많이 안 됐을 텐데 대신에 이미 뭐 수십 년간 서부극이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이 얍삽한 영화 제작자들이 미국에서 안 만들면 우리가 만들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제작비가 미국만큼 또 많지는 않잖아요. 주로 어디서 찍었냐면 스페인에 가서 찍었습니다. 스페인의 사막지형이 원래 서부극이 대부분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거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뉴멕시코나 텍사스 같은 적기용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대적으로 남북 전쟁 직후나 직전에 약간 어수선 혼란기. 근데 이탈리아에서 딱 보니까 스페인이 비슷해. 뉴멕시코나 텍사스하고 그리고 배우는
미국 배우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좀 싼 애 없겠냐? 그랬을 때 이제 아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지금 텔레비전 나와서 걔 불러봐. 그리고 자기들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배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로 듣고 있지만 1화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저 영화를 찍으러 갔더니 말이 안 통하더래 현장에서 배우끼리. 누구는 이탈리아 쓰고 누구는 스페인어 쓰고. 너 어쨌든 후시노고브라 하니까 상관없어. 그냥 주어 너는 영어로 대사해. 너는 스페인말로 대사해.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어쨌든 싸게 찍어서 이탈리아도 배급하고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 서부국의 범고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대히트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국이 기존의 서부국하고 완전히 결이 달랐거든요. 서부국하고 막 정의의 총잡이 뭐 악당하고 싸워서 마을을 구하고 떠나는 영웅 뭐 이런 거였는데 이탈리아 서부국은 이제 좀 속되게 말하면 깡패, 건달,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꼭 정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60년대 어떤 부조리한 어떤 사회 풍토가 맞춰서 그래 저게 맞지 이래가지고 미국, 이탈리아, 뭐 일본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저도 어렸을 때 극장에서 저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서부국이 꽤 히트를 쳤고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봤던 이 황해의 목적을 연출했던 세르지오 레오네가 대표적인 감독이고요. 이게 히트를 한 다음에 시리즈를 몇 개 더 만들죠. 황해의 무법자, 속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원제가 더 굿, 더 배드, 더 어그리. 그게 아마 속 황해의 무법자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을 텐데 참조로 원제는 하나는 Fistful of Dollar, 한 줌의 달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부가 A few dollars more, 달러 몇 푼 때문에. 세 번째가 더 굿, 좋은 놈, 더 배드, 나쁜 놈, 더 어그리, 추악한 놈인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황해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그게 바뀌었어요. 멋있다, 멋있는 제목이긴 한데 그 이유가 당시에 우리나라가 직접 영화 수입을 못했습니다. 일단 일본에다가 팔아요. 그럼 한국 업자들은 일본에 가서 왜냐면 헐리우드나 저기서 팔 때 좀 아쉬운 얘기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에 딸린 부가 시장으로 이었기 때문에 일본 애들한테 팔면서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팔아 이래서 한국 업자들이 일본 가서 사오다 보니까 영화 제목도 일본에서 붙인 제목을 그대로 다 갖고 오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일을 향해 싸라 같은 서부국도 원래는 부치켓 앤 선댄스 키였는데 일본에서 내일을 향해 쏴라 라고 붙이니까 그대로 들어왔다. 근데 어쨌든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같은 영화는 지금 50대 중후반, 내지 50대 초반 사람들한테 워낙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요. 한국 영화감독 김지훈 감독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제목으로 만주를 배경으로 한 웨스턴 무비를 만드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전에도 사실 2000년대 그 2000년대 중반에 김지훈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사실은 60년대 한국에 웨스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명 만주물이라고 해가지고 설정을 좀 바꿔서 만주 배경으로 독립군과 일본 경찰, 독립군과 밀정이 만주 벌판을 배경으로 말 타고 활극을 벌인다. 그래서 박노식, 장동휘, 신영균 이런 분들이 나오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가 서부국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김지훈 감독이 이제 되살려가지고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을 써가지고 저 더 굿, 더 배드, 어들리 제목을 패러디해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바꿔서 했었죠. 오늘은 근데 그 오리지널 영화인 석양의 무법자의 스코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시 익숙하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당시에도 크레딧 시퀀스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설명한 건데 그 저기 프리즘 사운드에서 엑스타시 오브 골드 있지 않았어요? 그거 좀 찾아주세요.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서 보시다시피 나오는 스텝 이름이 다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뭐 로버트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나온 배급사는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고 이제 미국 영화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고, 비유를 하자면 사무라이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무슨 뭐 사무라이 영화의 주인공이 뭐 나카무라나 뭐 도요토미가 아니라 뭐 이순신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우리는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으로 써 있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서양공관끼리 왔으면 아니 서부만데 전부 제작진들은 왜 이탈리아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영화에 나왔던 이제 그 대결 장면에서 쓰였던 Excess of Gol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황금의 흥분 이런 곡이죠. 되게 유명한 곡이라서 아실 텐데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그 유승환 감독도, 군함도 유승환 감독도 액션 영화 팬이자 뭐 나이는 70년대생입니다고 이런 서부 영화 팬인데, 거기서 화제가 됐거나 욕을 먹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군함도에서 조선인 포로들이 탈출하는 장면에서 바로 이 엑스타시 오브 골드를 썼어요. 그 황정민이랑 한국 그 송중기가 이렇게 군함도에서 탈출선을 뛰어내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 더 굿 더 배드 더 글리의 엑스타시 오브 골드를, 물론 저작권 해결하고 썼겠죠, 그대로 갖다 쓴 바람에 좀 나이 먹은 저 같은 관객한테는 굉장히 생뚱맞다, 이게 그림하고 맞는 음악이냐 라는 얘기도 들었고,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김지은 감독 같은 경우는 애니어 모리콘의 음악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라는 그 옛날 디스코 팝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자기네들의 취향을 과시했는데, 어쨌든 이 Excess of Gold는 군함도에도 쓰였지만 이 원래 오리지널 영화에서 세 명 무법자들의 마지막 대결 장면에서 아주 긴장감을 조성하는 그 분위기에서 스코어링으로 썼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죠. 네. 그림은 없는데 거대한 뮤지가 있고 한 명씩 걸어 나오는 거야. 뒤에서 저희 진행을 도와주고 계시는 백성호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대신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인 하시기 쑥스러울 테니까. 원래 이제 쭉 그 백성호 감독님은 우리나라 각종 공연장의 라이브 엔지니어로 계셨고 CJENM에서 운영하던 온게임넷에서 음악 감독으로 롤 대회 온갖 그 게임 대회 타이틀 선곡하셨고 지금 개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나왔던 음원들이나 최근에 나왔던 음원들을 리마스터링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들을 때로는 가장 좋은 사운드를 구현하는 거 목표라고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듣는 사운드로서는 최고라고 네, 저도 지금 뭐 평가하고요. 자평이 아니라 제가 평가를 하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음원을 비교해서 들어보는데 정말 사운드 최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레퍼토리도 막 팝, 가요, OST, 뭐 재즈, 클래식 다 있으니까 광고 없어요, 특히? 댁에서 뭐 일하실 때 틀어놓은 플레이스 틀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잔소리 비슷하게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들이 지금 29살인데요. 음악을 듣긴 듣는데 자꾸 이어폰으로 들어요. 아이팟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제발 이어폰으로 듣지 마라. 집에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 네 방에도 하다못해 블루투스도 있는데 왜 이어폰으로 듣냐면은 뭐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악은 역시 스피커로 들어야 제 맛이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쭉 저 애니어 모리콘에 갔으니까 한 사람만 계속하면 그러니까 존 윌리엄스로 잠깐 넘어갔다가 5분 정도 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로 넘어가죠, 감독님. 예. 이제 본격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요. 좋은 영화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 의문이 떠올랐냐면은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는 영화 음악 좋은 걸 별로 들은 기억이 안 나요. 특히 이제 마블 영화가 영화계를 풍장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한국 영화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기생충 같은 거 보면 야 잘했다. 근데 외국 영화에서 제가 옛날에 들었었던 것 같은 좋은 영화 음악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럼 당신은 좋은 영화 음악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은 미안하지만 영화 음악은 첫 번째 영화에 봉사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음악이 그림하고 음악하고 따로 노는 음악. 음악은 좋은데 그림하고 안 붙는 음악. 이게 제일 안 좋은 영화 음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영화에 봉사해야 돼요. 영화 보는 동안에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고 배우가 물론 배우의 주된 임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만 대사나 표정만으로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을 결국 음악이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뽑아주게 하고 장면에 어떤 박진감을 더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영화 음악의 첫 번째 조건은 영화 보는 동안에 영화에 빠져들게 하는 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영화 음악은 말이죠. 끝나고 나면 자꾸 생각이 나요, 멜로디가.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빠져들게 하다가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멜로디가 생각나는데 멜로디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 때문에 영화의 장면까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봉사하면서도 음악 자체로도 독립적으로 훌륭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음악의 기준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좋은 영화 음악을 본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참 아쉽고요. 그렇지만 존 윌리엄스는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는 영화에 빠져들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멜로디가 생각나고 그 멜로디가 다시 영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수용하는 게 존 윌리엄스 음악인데 대표적인 게 좋으니까 한번 보죠.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물소리를 사운드 에펙트를 표현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돌고래 소리 같은 거 금관으로 나오죠. 테마가
바이올린 스트링만 가지고 짱짱짱짱 하는 거. 그 다음에 서스펜스만 그러는데 그런 거 참 유명한 게 조스의 테마인데, 이거는 이제 바순하고 호흡만 가지고 이제 그 긴장감을 표현하고, 아마 제가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금관을 많이 썼던 이유가 어떤 볼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백상화의 거대한 그 형체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원래 끝에 나오긴 합니다만 영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금기가 있는데, 물속 촬영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또 동물 나오는 촬영, 그다음 아역 배우들하고 촬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속 촬영 이때만 해도 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조스 모형을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로봇으로 이 동작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는데, 물속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입도 벌리고 했는데, 영화 촬영 전에는 그 애니메트로닉스 팀이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지상에서 시연을 하는 거죠. 막 입 벌리고 상어가 꼬리 흔들고 가는 거. 물속에도 돼요?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생각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펠보고 아주 보통은 미쳐버리는 상황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천재니까 바꾸자. 그럼 상어가 이게 헤엄치는 모습 못 보이지만 상어의 시점으로 가자. 앵글을 바꿔가지고 물속에서 상어가 헤엄치는 시점 샷으로 카메라를 찍은 덕분에 오히려 상어가 등장한 것보다 더 큰 서스펜스 연출이 됐고, 실질적으로 상어는 영화 다 그 중간에 하는 저 상어 지느러미만 나오죠. 지느러미만. 예. 원래 콘트에는 상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느러미만 나오다가 실제 상어는 거의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 가서 야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유리하지 않고 그냥 툭 덮쳐가지고 입 한번 벌리는 걸로 끝나는. 예. 어쨌든 그때 하도 촬영이 늦어지고 오바되고 예산도 오바되고 그런 바람에 이 아까 제공사로 나왔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그때만 햇빵의 감독이라서 스필버그가 히트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잘라야 된다고, 저 스필버그 저 뭐하는 놈이라고, 제작비 오바되는데 저 당장 저 잘라버리라고. 미국의 스튜디오는 뭐 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듀서였던 제리 자욱이 되게 잘하니까 남 있고 좀 기다려줘라 이래가지고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스필버그도 인정을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만 실제로 물어뜯는 데, 그러니까 이 튀어나오는 거 한 장면밖에 없어요. 제대로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리액션 샷으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조스가 데이트를 하면서, 그리고 스필버그도 인정하는 게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없었다면 영화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었다. 긴장감과 공포가. 예. 예, 요거. 저 밑에 사람들은 이제 다 흔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를 바짝 갖다 대가지고 좀 티가 안 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 굉장히 좀 허접한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극장에서 영화 볼 때는 너무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너무나 현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라든가 자본이 부족한 걸 보완하게 만드는 건 결국 연출력이고, 또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조스의 그 음악 때문에 누구나 그냥 들으면은 그 장면이 떠오르고, 지금도 TV에 나병 특집이라든가 뭐 공포 특집 나오면 늘 쓰이는 음악이 조스 음악하고 사이코의 그 음악, 이런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저렇게 지느러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트너가 스티븐 스필버그고, 그때 이제 스필버그하고 잘 아는 감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데뷔작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스필버그도 데뷔작은 망했거든요. 그다 조스가 두 번째가 잘 됐고, 이 사람도 데뷔작에 THX1238이라는 영화를 공군상각 영화 찍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매장비에 처했다가 아메리칸 그래피트라는 청춘 영화가 그럭저럭 잘 돼가지고 세 번째 영화의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 20세기 폭스 영화사에서 돈 많이 못 준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연출만 하게 해주신다면, 당시 제작비가 1,000만 불이었습니다 76년 당시에. 그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연출만 하게 해주신다면은 좀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찍어봐. 대신에 소편이나 머천다이징 권리는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러지 뭐. 이게 되면 얼마나 되겠니? 계약 쓴 사람이 조지 루카스. 조지 루카스가 연출기를 잡는 대신에 이제 자기 연출료는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대신에 소편하던 권리와 머천다이징 권리를 다 양도받아서 받은 영화가 스타워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 유명한, 예, 폭스 팡파리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은 이게 디즈니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이제
위해서 내리기 시작하죠. 레이저빔 발사하는 건 현실에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들으면 진짜 레이저 총이 나가면 저런가 보다 하고 만드는 게 사운드 이펙트인데, 스타워즈는 이제 미국에서 77년에 개봉했고요, 한국에서 78년에 개봉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영화예요 사실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유명한 그 엠파이어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 거기 영화 탄생 100년을 맞아가지고 최고 영화가 무엇냐를 놓고 전문가를 상대로 또 일반 전 세계 영화 그 관객을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전문가 상대로 뽑힌 최고의 영화는 역시 시민 케인이었습니다. 영화학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건데, 전 세계 수천 명의 관객들한테 뽑은 영화 1위는 스타워즈였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또 한국만큼 스타워즈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팬이 없는 건 아니고, 한국의 스타워즈 팬들이 있으면 굉장히 열렬한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젊은 세대들이 마블 영화를 거의 코믹스까지 계보를 달달달 외울 정도에 비하면 스타워즈 팬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북유럽권이라든가 남유럽하고 라틴은 조금 덜해요. 아시아도 조금 덜하고. 근데 그쪽에서 스타워즈는 거의 뭐 신화, 영화, 그냥 한 편의 영화가 아니고 문화 현상인 거죠. 저 또한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뭐 개인적인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만 미국에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신문을 보니까. 근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으로만 보여지, 그림으로만 보여지던 우주선, 로봇 이런 것들이 막 실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1년 뒤에 드디어 이제 피카디리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 7시에 나가서 줄을 서서 그날로 두 번을 보고 또 극장 가서 몇 번 더 보면서 이 영화를 본 충격에 빠져서 한 시간 동안 걸어서 이 충격을 헤어나지 못해서 집을 갔던 개인적인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혁신적이었어요.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평화에서 보면 이거 뭐 한국의 스타워즈가 인기가 없냐, 애들 장난 같은 뭐 쫄쫄이 옷 입고 레저 옷을 쓰고 뭐 저게 뭐 그러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그래가지고 우주 모험 활극이지만 여기 굉장히 창조한 영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루카스가 시나리오 쓸 때 로마 제국 흥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신화 전설, 일본 사무라이 영화까지 굉장히 그 텍스트를 많이 참조를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그 전까지 이렇게 뿅뿅 날아다니는 영화 이상의 걸 만들겠다라는 욕심이 조지 루카스한테 있었고,
본인도 실제로 이 영화가 나가면 영화에서 완전히 끝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게 찍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뒷얘기는 캐리 피셔 지금은 고인이 됐죠. 싱인 더 레인에 나왔던 그 여자 배우 그 딸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그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 OTT에 들어가면은 스타워즈의 제작 관련된 뒷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 적용 말씀드리면은 전형적인 존 윌리엄 스코어의 어떤 전형적인 그 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오케스트레이션을 아주 풀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뭐 바그너리아는 아닙니다만 뭐 옛날 바그너라든가 말러 교향악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등에 막 소름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총주 부분에서. 근데 그 정도로 사실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영화랑 같이 봅니다만 정말 OST 음질 좋은 OST만 딱 놓고 들어보면은 그런 뭐 고전 클래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오케스트레이션이 훌륭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연주했던 오케스트라가 런던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쨌든 당시에 녹음할 당시에도 최고의 연주력을 보여줬던 단체이고 녹음은 에비로드 스튜디오라고 비틀즈가 음반 녹음했던 지금도 영화 단골로 녹음하는 거기서 녹음했거든요. 그래서 음질 상태는 연주가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 음악이고 이거야말로 존 윌리엄스의 거의 모든 거를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의 음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한 곡만 더 듣고 좀 쉬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해리포터를 한번 틀어볼까요? 박 감독님? 훅 건너뛰어가지고 해리포터는 이제 비교적 존 윌리엄스의 만년에 작곡한 음악인데 2000년대 이후니까요. 감독은 이제 저희 스필버그는 아니고 나홀로 지배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해리포터 시리즈 첫 번 연출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떠오른 사람이 아마 존 윌리엄스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영화 어떤 뭐랄까 고풍스러운 느낌, 그다음 스케일 한번 들어보죠.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 아마 좋아하게 될 거야. 정신 나가. 그래서 McGonagall 잠깐 쉬지 않고 잠깐 볼게요. Fell asleep just as we were flying over Bristol. Try not to wake him. There you go. Albus, do you really think it's safe leaving him with these people? I've watched them all day. They're the worst sort of muggles imaginable.
They really are. The only family he has. This boy will be famous. There won't be a child in our world who doesn't know his name. Exactly. He's far better off growing up away from all of that. Until he is ready. There, there, Hagrid. It's not really goodbye after all. Good luck, Harry Potter. And try not to burn anything. Yes, Aunt Petunia. I want everything to be perfect for my Dudley's special day. Hurry up! Bring my coffee boy! Yes, Uncle Vernon. Aren't they wonderful, darling? How many are there? 36. Counted them myself. 36! But last year! Last year I had 37! Yes, well, some of them are quite a bit bigger than last year. I don't care how big they are! No.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Is that when we go out, we're going to buy you two new presents. How's that, Pumpkin? I'm warning you now, boy. Any funny business, any at all, and you won't have any meals for a week. Get in. Make i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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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asleep! He's boring. Sorry about him. He doesn't understand what it's like lying there day after day, watching people press their ugly faces in on you. Can you hear me? It's just, I've never talked to a snake before. Do you? I mean, do you talk to people often? You're from Burma, aren't you? Was it nice there? Do you miss your family? I see. But that's me as well. I never knew my parents either. Mummy! Dad, come here! Look what this snake is doing! Any time.
What happened? I swear I don't know. 해리포터군요. 예. 잠깐 뭐 발언 좀 쓰시죠. 예.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대념으로 돌아가서 아까 들으시는 건 주로 이제 60년대 음악이라서 이 기억에는 선명하지만 조금 이제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애니어머리꺼리는 최근까지도 계속 영화음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전성기다 꼭 얘기할 수는 없는데 60년대 이런 서부곡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을 수도 있으나마는 진정 그 애니어머리꺼리의 서부곡 시절의 음악 최고봉은 이 무법자 히지 말고도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고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 서부곡은 주로 이탈리아 배우는 이탈리아 자본으로 많이 만든 거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 다음에는 이제 헐리우드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해라.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진짜 그건 스페인이 아니라 진짜 미국 와서 찍은 서부곡이고 배우도 미국 배우 많이 썼습니다. 찰스 브론슨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제 헨리 폰다가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쇼킹했던 게 헨리 폰다라는 배우가 이미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유사한 배우가 톰 행크스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아메리카 선량하고 올바르고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제가 미국에서는 지난 주로 봤는데 톰 행크스의 배우로서의 위상이 미국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가령 뭐 브래드 피트 오 스타 유명하지 뭐 좋은 배우지 뭐 이러다가 톰 행크스가 그냥 아 톰 행크스 라고 이렇게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근데 헨리 폰다 전성기는 사실 그 이상의 미국인의 아버지 같은 인상이 있었는데 Once Upon a Time West에는 무자비한 악당으로 나와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어쨌든 영화는 끝내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이탈리아 감독들, 영국 감독들하고 이제 국제적인 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수한 작품을 많이 만드는데 대표적인 영국 감독은 이제 롤란 조페라고 지금은 이제 좀 워낙 초기에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진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정말에 킬링 필드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히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션, 시티 오브 조이 이런 영화 만들었던 롤람 조페하고 합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세페 도르나토레라는 당시의 젊은 60년생이니까 시네마 천국 만들었을 때 서른 될까 말까였을 거예요. 예. 주세페 도르나토레라고 같이 시네마 천국 두 편을 만들어서 80년대에도 건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 정도로 80년대에도 훌륭한 영화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지금 들으실 거는 이제 미션인데 미션 같은 경우는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고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니어 머리꺼리가 이 자기가 가장 만족스럽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소재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게 애니어 머리꺼리가 재밌는 게 정치적 성향은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좌파인데 또 카톨릭 신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념적으로 어떤 뭐 공산화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기독교 박애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션의 영화음악도 굉장히 신심을 담아서 자기가 작곡했다고 하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그 사라 브라이트만이 곡을 붙여서 가사를 붙여서 만든 넬라 판타지아가 제일 유명한데 근데 영화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리한 멜로디는 안 나오고 처음에 이제 그 가브리엘 신부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원주민이라고 처음 조우할 때 갖고 있던 오보에로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넬라 판타지의 멜로디가 거기서 처음 나옵니다. 원주민이라고 처음 조우하는 장면에서 지금 보면 당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뭐 이러는 내용인데 선교한다고 하면서 가브리엘 신부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고 원주민적으로 처음 들어갈 때 나오는 멜로디죠.
그러면 이거 프리즘 사운드에도 전국이 또 따로 있지 않은 건 좋은 상태로 예, 올라있죠. 예, 이거 이제 끝나고 그거 한번 쭉 한번 들어볼게요. 영화 장면을 보고 지인이 있어서 그런 거면은 오브의 전공인데요. 소리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미드를 누는 모습이 아주 안 이뻐가지고 좋아하면서도 약간 애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여성인데 오브의 부는 모습이 너무 안 이쁘다고.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저도 저 음악, 저 멜로디 들었을 때 야 어떻게 저런 멜로디가 나올 수가 있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모리콘에는 멜로디다. 물론 이제 존 윌리엄스도 멜로디가 훌륭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멜로디에 관해서는 뭐 그야말로 천상의 멜로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백감 동료 좀 리마스터링한 좋은 음질 버전으로 순전히 음악에만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더블의 소배 한번 들어보죠. 감사합니다.
사운드는 고가 곡선에 조금 이 좀 쉼표가 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음악의 여운을 즐기시라고 시작하기 전에도 약간 리드가 있고 끝나고 나서도 리드가 있고 아까는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그 비디오 클립으로 들어가 주세요. 네. 그 2011년도인가 앤녀 모리코네 가면 내 안에서 공연한 적이 있죠. 잠실내세우관에서 저도 그때 참 가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이 가브리엘스 오버에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실제로 연주가 시작되니까 막 탄성이 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뭐 사소한 얘기입니다만 그거 끝나고 나서 부산영화제에 참가하셨는데 영광님이 그 마침 비가 오는데 진행자 주최 측에서 이 애니어 모리콘의 영광님하고 부인을 비 맞춰서 5분간 10분간 방치해뒀다고 해가지고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때 이제 부산영화제에 배우들만 많이 오니까 이제 사회자들이 배우 아무개 오셨습니다 아무개 오셨습니다 하고 이제 이 그야말로 영화음악의 마스터인데 대가인데 마이스터를 비맞힌 대로 몇 번 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나중에 욕을 먹었던 그런 좀 오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내 머리끈의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인데요. 작가 스톱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저 영화 팬들 사이에서 부질없는 논쟁이 있을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뭐 터미네이터 1편이 재밌냐 2편이 최고냐 에일리언이 1편이 더 좋냐 2편이 더 좋냐 이렇게 뭐 결론 안 나는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최고의 갱스터 무비가 뭐냐? 최고의 마피아 영화가 뭐냐? 그럼 대부파가 있고 원스 오퍼너 타임은 아메리카파가 있어요. 대부파는 또 대부 1편과 대부 2편 파로 또 나뉩니다. 예. 대부 3편은 미안하지만 거기서 좀 제외가 돼요. 저도 다 대부 원스 오퍼너 타임은 아메리카 다 위대한 영화라는데 이유가 없고요. 대부 1편과 2편 중에서 어떤 게 더 위대하냐고 물으면 그것도 참 답하기가 애매한 게 대부 1편과 2편은 연결되는 영화지만 또 완전히 다른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대부 얘기 길게 할 건 아닙니다만 대부가 왜 위대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처음에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는 제가 아예 어려가지고 극장을 못 갔고요. 재개봉했을 때는 이제 대학생이라서 봤는데 극장에서요. 대부가 왜 위대하다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20대에 볼 때의 느낌하고 30대에 볼 때의 느낌하고 40대에 볼 때의 느낌하고 달랐어요. 똑같은 대부를 보는데 20대에는 그냥 갱스터 잘 만들었다 재밌다 30대에 봤을 때는 근데 리얼하다 현실감 있다 40대에 제가 보니까 주책맞게도 알파치노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특히 2부에서 보면은 알파치노가 그 패밀리의 어떤 수장으로서 조직을 이끌고 그 와중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결정도 해야 되고 자기 형제마저도 희생시키는 그러면서 이걸 합법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 과정이 그때 제가 이제 한창 제가 영화 제작을 하면서 막 40대 때 이제 이것저것 활동도 많이 할 때고 이렇게 뭐랄까 어쨌든 그런 좀 저하고 이게 몰입돼서 그래도 대부2의 그 장면은 정말 야 대부가 이런 영화였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더 좋아합니다. 영화적인 평가 말고 이거는 굉장히 판본이 많아요. 처음에 한국에서 명복제에서 87년인가 88년에 개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시간이 채 안 되는 버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재개봉했을 때 2시간 40분 버전인가 나오고 제대로 제가 본 거는 원래 4시간 버전인데 우일 비디오라는 데서 원본을 그대로 두 권 비디오로 해가지고 4시간을 다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볼 때 진짜 풀 버전을 제가 보고 지금이야 OTT에도 풀 버전이 올라있으니까 4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신기한 거 4시간이 한순간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Once Upon a Time 이 아메리카는 그 다음에 아까 좋은 영화 뭐 대부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이건 남자들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이 캐릭터 하나하나에 자기 모습이 다 조금씩 겹쳐져 있어요. 이들은 갱스터고 뭐 우리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다 겹쳐져 있고 무엇보다 연기, 뭐 디렉팅, 감독이 그 서부국의 렉세르지오 레오나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서부국이 인기를 끌었던 게 미국 서부국에서 벌써부터 새로운 시각, 미국 문명과 미국 사회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성찰도 있었고 뭔가 좀 틀어버리는 맛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건국 신화거든요. 그 지금도 뭐 현존하는 거장 중에 하나인 마틴 스콜세지가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미국은 미국의 건국 신화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자들과 어떤 폭력의 역사와 함께 건국됐다고 이제 감독의 변화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여기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유대인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어 있는가를 갱스토리, 개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은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그 데보라가 춤추는 장면을 훔쳐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죠. 그 주인공인 배우는 최근에 나왔던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에서 71년생인가? 제니퍼 코넬리 이 영화에서 나올 때 13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년의 모습이 돼가지고 탑건 매버릭에 나왔고요. 그 못지않게 명장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케이크 주러 갔다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먹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패거리들끼리 몰려다니다가 휘파람 부르면서 팬플루 소리로 어떤 어려운 시절 회고하는 뭐 여기 이게 애니어 머리꾼 음악에 뭐 하나 진짜 빠질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차일드 메모리라고 그래가지고 성년이 된 이 영화가 약간 플래시백 구조거든요.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성인이 된 다음에 과거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복합적인 구조인데 처음으로 성년이 된 로버트 니로가 옛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지, 너 그때 어떻게 했었지라고 묻는 장면에 나오는 차일드우드 메모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Rogue 이제 데보라의 테마. 데보라의 테마.
can't do everything. Try. I've got my elocution lessons. This goes to Fat Mo. We don't tell him what it's for. And he gives it back only when we're all together. Agreed? Agreed. Agreed.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폭력적인 장면이 혐오스럽다거나 끔찍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련하고 가슴 아픈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뭐 거기에다 들으셨다시피 음악의 힘이 절대적이고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쓰러진 장면에서는 연출적으로 뛰어난 장면도 있고 약간 촌스러운 장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총 맞고 넘어진 아이가 죽기 전에 할 말 다 하고 죽는 거. 예. 그거는 뭐 지금 젊은 관객들이 보면 에이 저런 게 어딨어라고 웃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가 총격에 쓰러진 장면을 미국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죽거나 다친 장면은 금기 상황이거든요. 아무 이탈리아 감독이지만 그 등에 묻어나오는 손에 묻은 피아노로 표현했다라는 거고 뭐 나 미끄러졌어라는 대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연출력이 예.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어떤 영화 음악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영화 음악은 영화 보는 동안에 영화의 정서를 풍부하게 만들고 영화가 보고 나온 영화를 보고 난다면 끊임없이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 영화에서 하나 뭐 빼놓을 게 없으나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준비가 됐네. 아까 준비했던 게 어떤 거죠? 저 코랄 그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지금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는 없는 거죠? 두개다 들으셨어. 두개 다 들었구나.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오브르 끝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서부곡 서부의 메인 테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원래 이게 코러스 나와야 되는데 이건 조니 하우스 때 듣고 하여간 그 공연 장면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애니엄으로 끄는 공연 장면을 아까 준비했었나요, 백 감독님? 네. 애니엄으로 끄는 공연 장면 아주 진이 되게 좋습니다. 아, 이건 다른 영화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려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1971년에 나왔던 이탈리아 영화 중에서 사코 앤 반제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이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주인공이 실제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서 당시에는 이제 무정부자 이퀄 뭐 공산주의자처럼 혼돈돼서 취급됐던 시기라 가지고 수입이 안 됐을 텐데 실화에 근거한 영화고요. 1927년도에 뉴욕에서 그 강도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이 그 사코라는 사람하고 반제티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건 잘 지나가고 있었다는 이유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정부주의자였고
당시에는 미국이 공황 상황이었고 러시아 혁명도 있고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시기에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 프랑스에도 유명하게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유태계 장교인 리차드 드레피스가 프랑스에 정거 근무를 가졌다고 해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조작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 지성인들이 특히 에밀 졸라 같은 사람들이 나는 고발한다 이래가지고 드레피스트가 무죄다 이래갖고 밝혀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유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코와 반데트는 아무런 도와준 사람 없이 그냥 그 은행 털이범과 살인자를 몰려가지고 일사천리로 사형까지 가서 사형 집행됐거든요. 27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사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판결했다라고 다 정정을 하긴 하는데 그걸 소재로 71년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영화이고 애니어 모리코네 음악을 담당했고 지금 들으신 음악은 주제곡으로 Here's to You, 그러니까 당신에게 건배 이런 건데 당시에 그 유명했던 포크 가수 존 바이즈가 원래 OST는 이건 이제 연주 버전이라가지고 존 바이즈가 나오지 않았는데 존 바이즈가 직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곡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안 알려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끝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웨스트 엔딩 장면 있나요? 예, 예. 그 한번 들어보고 이제 존이 잠수로 넘어가죠. 버스 오브 타임드 워스트의 엔딩 장면. 예. 레오나가 미국에 가서 제대로 각 잡고 찍은 서부분이죠. 클라우디아 카리드날레. 예. 맞네. 브리짓 바르도는 BB. 클라우디아 카리드날레 CC. 예칭으로. 예. 마릴린 몬로는 MM. 예칭으로 불렸던 노래입니다. 레오나 영화 특징이 클로즈업 들어갈 때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정적이죠? 저게 질수 테마인가요? 아, 뭐. 질수의 테마가 이건가요? 아, 그 앞에. 아, 예, 예. 메인 테마는 그 앞에 나온 거고, 이건 엔딩, 엔드 스크롤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까 Once Upon a Time in America는 미국 건국사를 이제 갱스토리에 빗대어 산 거고, 이건 이제 서부 개척사. 서부 개척사는 그 열차 건설하고 거의 등치됐다고 볼 수, 그 등치에 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서부라는 데가 아무 도로도 없고 뭐 문지다 아닙니까? 이런 철로를 놓으면서부터 이제 개척 역사가 시작된 거라 가지고 기본적인 메인 스토리는 철로 공사하려는 세력과 그걸 방해하는 세력, 그걸 뭐 무법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영화 찍을 때 아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그림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기차가 도착하고 저쪽에서 막 공사를 벌이고 인부들 지나가고 그 굉장히 연출하기 힘든 그림이거든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사이즈가 좁을수록 돈이 적게 들고 화각이 넓어질수록 돈이 많이 든다고 저거 지금 다시 찍으려면 저 장면에도 진짜 몇십억 들어야지 찍을까 말까 더군다나 저 때는 다 실제 사람들이 와서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컨트롤도 우후 몰려다면 안 되고 그 크라우드 컨트롤 매니저 하는 조감독도 있어가지고 엑스트라 쪽에 섞여가지고 당신은 일로 가고 여기는 얼로 가고 뭐 여기 뭐 망치지나 이런 걸 다 지시를 해야지 나오는 그림이라가지고 저도 뭐 업자인지라 저 영화 보면 옛날에는 야 영화 멋있다 그랬지만 지금 저 영화 보면 아유 고생 많이 했구나 저 돈 많이 들어갔다 그 생각만 드는 게 약간 좀 웃긴 현실입니다. 이제 둘리암스 넘어가가지고요 뭐 거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두 곡 정도 들으려고 하는데 들으셨다시피 애니 음악권에는 서정성 멜로디 오케스트라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쓰더라도 서정성과 멜로디가 강조된다면은 존 윌리엄스는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영화 음악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그래도 서정성 멜로디를 도외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쉰들러 리스트에 쓰인 영화 음악이고요. 쉰들러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스필버그가 또 작자하고 만든 영화인 게 스필버그 자체가 이제 유대인이고 할리우드가 유대인이 지배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영화인들에게 스필버그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작자하고 만든 게 쉰들러 리스트고 놀라운 거는 이거하고 주라이 공원하고 거의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라이 공원 개봉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동시에 몇 달 있다 쉰들러 리스트 개봉해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90년 여름에는 주라이 공원 겨울에는 반대든가? 겨울에는 어쨌든 6개월 간격으로 개봉을 했거든요. 쉰들러 리스트 흥행도 잘 되고 스필버그가 그렇게 노렸던 아카데미상을 최초로 수상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됐죠.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생존한 유대인들이 쉰들러의 무덤을 찾는 장면에서 그 유명한 주제 음악이 나옵니다.
놀리면서 바이올린한 아이삭 폴만. 로니 뮤직바이라는 크레딧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존 윌리엄스나 애니어 모리코네처럼 작곡, 오케스트레이션, 편곡, 지휘까지 다 할 경우에는 뮤직바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듣고 나가는 경우에는 컴포스트바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 성공한 사람은 뮤직 슈퍼바이저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음악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역할이 이 사람이 작곡을 하는 건지 편곡을 하는 건지 오케스트라를 하는 건지 그냥 구분 없이 그냥 음악 감독이라고 쓰는데 보통은 이제 작곡하는 사람을 음악 감독이라고 하고요. 조욱 씨 같이 이제 선곡하는 사람도 음악 감독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음악 감독으로 하게 되면은 영화 음악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이 생기는 거는 한국 시스템 좋은데 이 음악 감독이 작곡이나 편곡 말고도 저작권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음악 감독이니까 가령 내가 뭐 시리에서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을 써야 되겠다. 그럼 당신이 해결하고 오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전문화가 안 돼서 생기는 불협화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뮤직 바이, 뭐 컴포스트 바이, 뭐 뮤직 슈퍼바이저 바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존 윌리엄스 음악의 본령을 보여주는 존 윌리엄스가 직접 비엔나 필하고 같이 공연하면서 지휘도 했던 음악을 한번 아까 우리가 골랐는 게 인디아나 존스였던가요 감독님? 네. 마침 인디아나 존스 5편이 이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요거 보고 여기 주인장이신 예나 오디오 대표님이 그건 짧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예고편이 유튜브에 했던 걸 또 4K를 리마스터링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한테 직접 지휘하는 안내 서핑 있던데요. 제가 뭐 시노미스트 음악 연주한다는 게 잠깐 나왔을 때도 사라지면 인디아나 존스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과 분위기가 이제 모두 같이 말을 타고 달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오케스트레이션 음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특히 말씀드렸지만 애니멀이 보면 멜로디 악기를 많이 쓰는데 동영씨는 브라스를 많이 쓰거든요. 영화 스케일이 커 보이고 웅장하게 하는 이 금관만큼 또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금관을 확실하게 뭐 목관도 있습니다만 브라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음악이 인디아나 존스니까 직접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고 공연하는 소를 잠깐 보시고 마지막으로 예고편 보고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게 혹시 웅장하죠? 굉장히 미국적이고 이거 공연했을 때가 코로나 초기였나 본데 이때도 88세 지금 90세고요. 존 윌리엄스 호흡은 역시 지휘자는 좀 건강하게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는 유튜브에도 있거든.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이 연주 장면 보면 비엔나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연주하는 것만 보는데도 저도 가끔가다 보고요. 이제 요거 보고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왜 존 윌리엄스나 애니 모리코네가 100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거장들의 옆에 서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제가 확신이 드는 게 바로 이 비엔나 필이라고 연주 장면인데요. 이 비엔나 필이 사실은 이 극장에서 존 윌리엄스 음악 말고도 원래 이분들이 어떤 음악 연주하시던 분이냐면 당연히 뭐 마그너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브람스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이 같은 홀에서 같은 악기를 연주하시던 분들이 지금 존 윌리엄스 음악을 연주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0년 뒤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인디아나 존스 이번에 새로 나올 지금 해리슨 포드 옹도 지금 70 중반을 넘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편까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4편은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드디어 스필버그하고 해리슨 포드 콤비가 인디아나 존스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예고편 느낌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아바타도 제가 다음 주 가서 볼 거지만 아바타 솔직히 음악이 많이 남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인디아나 존스는 음악이 많이 남는 존 윌리엄스 옹의 마지막 은퇴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걸 볼까요 감독님? 뭐 8K 버전, 4K 버전 있는데 한 걸 볼까요? 8K 버전을 한번 네, 틀어주시죠. 그러면 1분짜리니까 예고편이니까요 뒤에 음악은 뒷부분에 Wondering what wonderful adventure the new day will bring to us. Those days have come and gone. Perhaps, perhaps not. I don't believe in magic. But a few times in my life, I've seen things. Things I can't explain. I've come to believe it's not so much what you believe, it's how hard you believe it. I'm her godfather. Get back. Oh, 꼭 가야 되겠습니다. 예, 뭐 Q&A 간단하게 뭐 예, 궁금하시거나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게 있으면은 예,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도 좋고 오늘과 관련해서 영화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아직 2회차도 진행하시나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후기 또 잘 올려주시고 반응이 있으면 또 네. 다른 음악과 다른 영화로 네. 영화 음악 소개가 메인인데요. 현장 경험을 살려갖고 제가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한국 영화에 돌아가는 것도 뭐 간간히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네. 어쨌든 음악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특히 아이 때부터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은 제 음악적 취향이 형성된 거 제가 한참 나이 요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저희 연극 연출가로 계신 저희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배우 명계남 선생 명계남 씨 아시죠? 그분하고 이제 동창이세요. 근데 그 사촌 형님이 제가 완전 꼬맹이 때 저 때부터 그 형님은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음악을 틀었어요.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집에 이제 고모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미취학 때부터 그 형님이 들려주시는 음악이 거의 저희 음악적 취향을 다 결정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는 야 퀸이란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 가르쳐줬고 꼬맹이 때는 검은 고양이 노래나 깐소리나 들려줬고 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서도 제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도 형님 만나면 지금도 70대로 형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농반 진반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음악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 때까지 듣는 음악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좋은 음악 듣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